뭐니뭐니 해도 제일 좋은 마사지는 은근한 목소리로 또는 문자로 오늘 밤은 내가 특별히 자기 소중이를 마사지해 줄게. 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그녀의 표정과 분위기를 살피면서 진행해야 하는 전의의 시간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어떻게 16분씩 정성을 다해서 애무, 전의를 해야 하나, 힘들어, 난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파트너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시작을 해서 뭔가 이제는 새로운 것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성들을 위한 전이 간단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시간이 길기도 하죠. 그런데 여성들은 자기는 어디를 어떻게 해주면 좋아하고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주는 건다 좋아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그러니 남자분들은 여기저기 여자의 몸 곳곳을 모두 애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좀더 쉬운 방법으로 파트너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파트너의 성감을 깨워서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목표죠. 이럴 때 야하듯 자연스럽게 둘만의 마사지를 이용해 보시는 그녀와 나를 위해서 두피 마사지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피도 좋고 다리 마사지도 좋죠.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제일 좋은 마사지는 은근한 목소리로 또는 문자로 오늘 밤은 내가 특별히 자기 소중이를 마사지해 줄게 라고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런 멘트를 들은 여성은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몸이 스스로 끌어오르며 준비를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그녀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사지로 둘만의 사랑을 시작해 보시는 것. 파트너와의 잠자리에서 서로 두피 마사지를 하는 것도 잠자고 있는 성감을 깨우는데 멋지게 한몫합니다. 두피 쪽 마사지는 귀와 목 사이의 감각을 일으켜 깨우기 때문이죠.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을 풀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으로 이 두피 마사지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샤워를 한후 편안하게 상대를 침대에 눕게 한후 머리 아래쪽에 타월을 한장 깔아두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시면서 여유 있게 마사지를 해보세요. 마사지라고 해서 어렵진 않습니다. 미용실에서 샴푸 받으실 때의 마사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두피를 부드럽게 빗질해 주시는 것도 마사지의 일종이고요. 손끝에 살짝 힘을 주어서 두피를 꾹꾹 눌러 주시는 것, 이것도 마사지죠. 그리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누워 있는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서 머리칼 쪽으로 쓸어내리는 것, 이것도 정말 시원한 마사지입니다. 이때 관자놀이와 귀 부분도 부드럽게 한 번씩 만져주세요. 온몸의 긴장감이 풀리고 나른해지면서 그 순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약 7, 8분 정도 두피와 목덜미, 어깨선 등을 부드럽게 강약을 주어서 마사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스르르 감게 되고 긴장이 풀리고 온몸의 말초신경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마사지를 받는 동안 온몸의 말초신경들이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녀의 본능도 꿈틀대며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 순간이 되면 이미 전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녀의 몸을 부드러운 손끝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 그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그녀의 표정과 분위기를 살피며 전의, 애무를 16분 이상씩 하는 것이 나하고는 안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겐 딱이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마사지 7, 8분이 긴 전의의 시간보다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효과는 더욱 크면서 말이죠. 그녀에게 마사지를 선물해 주어서 점수도 따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본능을 일깨워서 그녀 스스로 꿈틀거리게도 만들고 이렇게 진정한 고수가 되시는 거죠. 정석대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여성들의 성감대, 남성들의 성감대. 모두 말로 들으면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많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렵기도 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할때 좋은지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 그녀. 그녀는 또왜 이럴까요? 사실은 그때그때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성감대라도 느껴지는 쾌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결국 어제는 긴 머리칼 아래에 목덜미에 키스를 해주는 것이 정말 짜릿하고 좋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똑같이 해주어도 다른 부위의 쾌감이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자들은 그 많은 성감대 중에서 대체 어디가 정말 강력한 성감대일까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느끼는 최고의 성감대 1위는 목덜미라고 하고요. 2위는 클리스톨이라고 합니다. 이 목덜미도 클리도 중요한 순간이 오면 부드러운 혀를 이용하시는 것이 제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1, 2위의 순서는 별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자분들은 이두 곳을 잠시라도 모두 거쳐가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그녀의 성감대를 찾으려면 시작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야 하죠. 남녀 모두가 원하는 애무의 시간은 약 15분에서 18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분명한 것은 이 애무라는 것은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여자들만큼 애무를 좋아한다는 사실. 여성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들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정성스레 애무를 충분히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몸 중심에서 제일 먼 곳을 애무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내 파트너의 손을 살그머니 깍지 껴 잡아주는 것, 또는 가만히 포옹해주는 것 등등. 이것이 애무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몸의 먼 곳에서부터 안쪽으로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어 들어오는 것이죠. 귀여운 그녀의 발을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서서히 늘씬한 다리를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들도 있고요. 또, 긴 머리칼 아래의 목덜미를 성감대로 가져서 짧은 키스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여성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쓰다듬는 손끝이나 손바닥, 혀의 강약에 따라서 그 쾌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또한, 어느 위치에서 내 손과 혀가 움직이듯 그 분위기와 맞추어 주어야 하고, 특히 상대의 호흡을 중심으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천천히 즐기고 있다면 나의 손끝도 그 박자에 맞추어서 천천히 움직여 주어야 하고, 상대가 호흡이 가빠지면 나의 손이나 혀도 조금은 빠르고 강약을 주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자의 가슴 크기에 따라서 애무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슴이 큰 경우에는 지방층이 두꺼워서 자극에 둔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슴에서 살짝 비켜나서 옆구리 아래쪽이나 가슴 주변 부분을 애무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는 하죠. 하지만 남자분들은 그게 잘안 되시잖아요. 여성의 커다란 가슴을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 먼저 가게 되죠. 빨리 만지고 싶으시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때도 손끝을 부드럽게 힘 조절이 되어야 하죠. 특히 술을 한잔 하신 후라면요. 그렇지 않으시면 한순간 여성들은 아프다고 느끼게 되고 앞서 쌓아온 분위기가 와장창 깨지는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술 기운에 힘 조절이 잘안될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신 작은 가슴을 가진 여성들은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슴을 조금만 부드럽게 애무해 주셔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약과 속도에 따라서 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여자들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고루 퍼져 있는 성감대.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감대는 개인마다 모두 다를 수 있죠. 누구나 성감대는 오르가즘에 도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의 성감대를 제대로 알고 공략하게 되면 아주 쉽게 오르가즘에 올릴 수 있죠. 그러니 서로 자신의 성감대를 솔직히 이야기해야 공유하고 있어야 행복한 성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밤 그녀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부드럽게 말씀을 전해보세요. 자기야, 오늘 밤 내가 멋지게 마사지 해줄게.
여기 와서 누워봐봐. 네. 오늘도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